작은 것 할 것 없이 부부의 전복은 인기 만점. 깨끗하고 맛있어요. 여기서 제가 몇 년 사다 먹는데 전복, 다시마 다 유명하잖아요. 멸치도 그렇고. 청정 남해 바다에서 건진 전복으로 연간 2억 원의 매출을 올린 나는 가족. 좋다 좋아. 그러나 시작은 전복 양식이 아니었다는데요. 원래는 제가 그 광어 우럭을 이렇게 그 양식을 했어요. 광어 우럭 양식이 하향세를 맞으며 전복 양식으로 전업한 부부. 지금은 아들딸이 대를 잇고 있습니다. 부부는 전복 키우는 일에 듬직한 아들은 판매를, 꼼꼼한 딸은 고객 관리를 담당합니다. 우리들 거니까 제가 관리를 해야죠. 우리는 아무 권한이 없어요. 우리는 전복 키우고 따가지고 그런 것만 하면 되니까. 각자의 장점을 살린 업무로 분주한데요. 그날 오후 고장난 크레인을 수리해 다시 양식장으로 나온 부부. 전복은 찬바람 불기 시작하는 요즘이 제철. 어린 집회에서 수확할 때까지 꼬박 3년 이상이 걸린다는 전복. 엄청나네요. 타닥타닥 빈틈없이 매달린 전복은 그동안 부부의 노력을 보여주는 성적 표인셈. 야. 싱싱하고요. 아이, 정신없죠. 에이, 이 자동 이렇게 항상 정신없어요. 억자네요, 이렇게. 전복을 바다에서 꺼냈다고 수확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전복 껍데기에 붙은 이물질을 제거하는 것도 수확 작업의 한 부분. 옛날에는 다 이렇게 칼로 이렇게 쪽을 제거했는데 요즘에는 세상이 좋아서 기계로 이렇게 해요. 좋아진 시절 덕에 부부의 수고도 한결 덜었습니다. 오후 작업을 마무리하고 저녁 준비로 바쁜 아내. 전복 전용 솔로 전복을 깨끗하게 닦아내자 뽀얀 속살을 드러냅니다. 비타민과 칼슘, 미네랄을 풍부해 스테미나 식품으로 알려진 전복. 왕도에서만 먹는 전복 음식을 보여준다며 실력 발휘에 나선 아내. 첫 번째 요리는 전복밥. 그런데 전복만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밥에 넣어 먹는 밥솥이거든요. 그러다가 전복하고 같이 밥을 하면 맛있어요. 간이 딱 되겠네. 전복과 더불어 완도의 또 하나의 특산품인 톳은 바다의 불로초로 불리는 영양식품인데요. 야. 전복과 톳까지 넣어 밥을 짓고요. 진짜 밥만 먹어도 돼요. 자, 이번에는 또 어떤 음식을 만드시려는지 표고버섯과 각종 채소를 썰더니 해녀들이 직접 딴 귀한 불소라와 전복을 넣은 전골을 할 모양인데요. 냄비 안에 바다가 들어갔어요. 전복, 불소라, 전골은 귀한 손님이 왔을 때만 내놓는다는 한해의 특성 요리랍니다. 저거 먹으면 감기가 훅 떨어지겠네. 싱싱할 때 담가둔 전복장의 국물은 전복, 불소라, 전골의 맛의 비결. 이거 일반 간장보다 전복장 간장을 이용하면 훨씬 더 맛있어요. 귀하다는 불소라의 전복, 각종 채소까지 다 들어갔으니 맛은 물론이고 건강에도 그 말이겠네요. 버터, 버터. 그리고 쫄깃한 전복에 고소한 버터를 올린 전복 버터구이. 아이고, 먹고 싶어서 더는 못 먹었다. 아이고, 배고파라. 한숨이 나와, 한숨이. 전복 톱밥이 어느새 뜸이 들었는데요. 찰기에 윤기에 야단났네, 야단났어. 네, 애경 누님 저기 한번 보내드려요. 먹읍시다. 맛있는 전복 전골이 왔습니다. 와, 맛있겠다. 완도 앞바다에서 건져올린 전복으로 차린 건강한 야, 밥상. 식당 가서 먹어. 전복 농사 짓는 가족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이분들은 평소에 이런 아버지 입맛에 시원한 국물이 일품인 전복 불소라 전골이 그만. 크게 한 입 부럽죠? 엄청 부럽습니다. 짭짤하고 달달한 맛을 좋아하는.